새로운 고속철도 SRT가 오늘 오송에서도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고속철도 운행 횟수가 늘면서 충청북도는 연계 교통망 확충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효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5시 10분부터 첫 운행을 시작한 수서고속철도 SRT. 서울 수서역을 출발한 고속열차가 오송역으로 들어옵니다. 개통 첫날 SRT를 타고 충북을 찾은 승객들은 일단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수서에서 첫날 타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수서에서 오송까지 39분. 저녁 노선을 달리면서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보다 10분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화장실이나 복도 같은 것도 더 깔끔하고 속도도 일단 좀 빠른 것도 있고 그래요. SRT 개통에 맞춰 연계교통 확충도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역 정차 횟수가 64% 이상 늘면서 올해 오송역 이용객 수도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BRT 확대 운영과 택시요금 체계 개선, 대중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 확포장, 그다음에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BRT, 이거를 빨리 개설을 해서. 최근 논란이 된 퇴근 시간대 SRT 부족 사태는 이용객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행 간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송이라든지 뭐 천안 아산이라든지 김천, 구미, 그다음에 울산 이런 지역들의 수요의 동향을 보고서 열차 운행 계획을. SR 개통이 오송역 발전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